강릉시 의회가 안인 화력 발전소 해상 공사 특위를 열고 강릉시의 공사 중지 권한 법률 자문 등 현안 문제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강릉시와 삼성물산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의회가 지난달 안인 화력 발전소 해상 공사 현장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특위를 열었습니다. 화력발전소 공사 중지 권한에 대한 강릉시의 법률 자문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공유수문에 대한 행정 처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고 한 거에 명시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도 그런 거짓말하시고. 강릉시는 법률 자문을 숨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서로 해시는 온 게 없고 전화상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먼저 받고 문서는 이제 추후에 받기로 했다. 이렇게. 이에 대해 의원들은 다음 특위에서 강릉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상공사 오탁방지막 훼손과 사석투입 환경오염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석회암 적분이나 부분에 아무런 화학오염 물질이 없다고 어떻게 증명을 하세요? 삼성물산은 오탁방지막을 순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협의됐고 현장에서 본 것은 높은 파도에 망가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동해 해양에는 석회석 성분이 이미 포화 상태로 녹아 있습니다. 추가 석회석이 바다에 투하된다고 해서 석회석에 있는 석회석 성분이 바다로 용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특위가 열렸지만 공사 중지 권한에 대한 법률 자문과 해양 오염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만 확인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